자, 오늘은 성령 충만의 결과를 마치고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아홉 가지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뭐한 달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5장 22절 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우리 5장 22절이요. 우리 신약 308페이지 전후입니다. 우리 308페이지 전후. 308페이지 전후요. 자, 우리 성령의 열매에 대한 얘기를 먼저 볼까요? 22절에서 우리 3절이요. 민규요, 민규. 우리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심과 충성과 온유하실지니 이 같은 것을 근절하고 그래서 아까 이제 성령의 열매를 떠나서 아까도 제가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거의 1,000명에 육박하는 청년들이 거의 주류인데 1,000명에 육박하는 교회가 이제 23억짜리 땅을 사서 몇백억짜리 이제 성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그러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있잖아요. 이렇게 좀 내노라는 신학교를 제가 안 나왔는데도 성령께서 그러니까 미국 신학대학교 또는 신대원을 나오든 한국의 신학교를 나오든 신대원을 나오든 정말 그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령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이 길이 열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굶어 죽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굶어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목회하면 절대로 굶어 죽지 않는다. 왜냐하면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수의 강이 뭐예요? 생수의 강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말씀의 강이 넘치기 때문에 굶어 죽을 일이 없어. 영이 잘 되면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요. 범사가. 응? 자, 아무쪼록, 그 교회 얘기를 들으면서, 야, 더 채워주실 거고, 지금도 넉넉한데, 복 달라고, 한마디로 돈 달라고 하나님께 픽 떠올려가면서, 목이 쉬라고 기도하는데, 목이 쉬라고요. 목이 터지라고 기도하는데, 온 교회. 저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니, 청년들과 함께 그렇게 성장을 시켰는데, 이게 또왜 삐딱선을 타지? 하루는 또 그랬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10의 2조를 내겠다는 사람은 나오세요. 제가 안수기도, 축복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성전 건축 이 발표가 난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벌써 뭐가 들어간 거야. 그래서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 목회를 하든 내 목회가 되면 안 되고 내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이 원하는 신앙, 주님만을 위하는 신앙, 주님이 원하는 목회를 해야 돼. 근데 이미 나라는 실체가 내가 보이는 거야. 내가. 여러분들 신앙길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보이면 안 돼. 여러분들이 안 보여야 돼. 여러분들이 보이면 안 돼. 자랑하지 마세요. 떠벌리지 마세요. 작아져야 돼. 그런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 작아질 수 없어요. 그냥 영적 철칙이에요, 철칙. 영적 철칙이야. 귀신 안 들리고 이 땅을 넉넉히 걸어가려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다윗이 이렇게 한때 실수했지만 다윗의 삶을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있잖아요. 결코 다윗의 삶을 살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보면 평생의 도망자야.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다 보니까 사단이 있잖아요. 사단이 눈여겨보는 적이 된 거예요. 적이. 사단이 다윗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켓이 되니까, 타켓이 되니까 다윗의 삶이 평생을 도망자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 너무 편해. 아, 이게 문제 있는 거야. 우리 이 땅 살면서 했잖아요. 영적인 전쟁이 계속 벌어져야 돼요. 자, 아무런 일이 없다는 건요. 사단의 적이 안 된다는 거야. 문제가 있는 거지. 자, 우리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과 연합하면 나타나는 이게 향기예요, 향기. 열매. 성령과 동행하면 나타나는 한마디로 결과예요, 결과물. 성령과 연합하면 나타나는 열매는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아가페. 러브가 아니에요, 러브. 여러분들, 러브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또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사랑 아가페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온라인 식구들 누구누구가 참석했는지 모르지만 축복합니다. 끝까지 이 좁은 길가에 이 말씀 붙들고 성령님 의지해서 예수님 보내신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전적으로 의지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또 그 영혼이 열매를 맺기를. 자, 우리 2장 1절에서 우리 4절입니다. 다시 민규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받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보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네, 4절까지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께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네. 자, 그러므로 내가 나 바울이 첫째로 가장 우선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이 도구는요 남을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중보기도 남을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 한마디로 모든 사람을 향해서 기도해라. 또 뭐라고요? 감사해요. 감사. 감사. 감사, 감사.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해야 돼, 진짜 해야 돼. 문제도 많지만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피곤하시겠어. 감사해야 돼. 그러나 또 이제 저는 목사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또 누가 알겠죠? 누가 알아? 누가 알겠죠? 누가 알아? 윤석열 대통령의 5천 당숙 또는 뭐 6천, 7천의 친척이 삼촌 저 유튜브에 나팔순 목사가 대통령이지만 쓴소리 좀 하시던데 한번 들어봐요. 그쵸? 사람 일을 알 수가 없어. 그쵸? 사람 일을 알 수가 없어. 어떻게 돼서 들어갈지도, 그쵸? 예, 들어갈지도. 아무튼, 그래서 저는, 우리가 있잖아요. 대통령께 감사해야 된다. 그쵸? 예, 감사해야 돼. 그리고 천안 시장에게도 감사. 진짜 여러분들,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님에게도 감사, 어머니에게도 감사, 그쵸? 할머니에게도 감사, 예, 외가 때, 또는 친가 쪽, 예, 할아버지, 할머니, 외가 쪽, 할머니, 할아버지, 예, 우리 주변에, 특히 어르신들, 예,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뭐라고? 뭘? 기도해라, 기도. 또요, 감사해라. 그러니까, 임금에게 감사하니까 대통령께 감사해야 된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윤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감사해야 되는데. 자, 또 천안 시장님에게 감사해라. 우리 감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세상 살아가면서, 진짜 그 이 지역을 관할하는 그런 구청장님이라든지 시장님들에게, 사실 우리가 무관심하죠, 그죠? 참 노고가 많을 텐데, 그죠? 자, 이는 우리가 모든, 제가 지금요, 2장 1절부터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가 모든 견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뭐라고요? 목적이 뭐라고요? 목적이 뭐라고요? 대통령과 있잖아요? 철안시장, 뭐, 구청장님, 기타, 뭐, 국무총리,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왜 감사해야 되느냐? 그럼 있잖아요. 거꾸로 하면 볼까요? 거꾸로 하면요. 기도하고 감사하는 걸, 이거와 반대되는 거 볼까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비난만 하고, 그쵸? 감사가 아니라, 역정만 내고, 구청 찾아가서, 시장실 찾아가서, 역정만 내고, 큰 소리만 치고, 싸우기만 하려고 하고,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말을 하기도 해야 되지만, 정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죠? 예,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목적이 뭐냐면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이 평안한 생활은 신앙생활이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또 삶도 마찬가지죠. 삶도.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뭐라고요? 이것이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땅을 다스리는 대통령, 국무총리, 또 천안시장, 뭐 천안 서부구청장, 동남구청장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죠? 우리 주변에 그렇죠? 우리 주변에 어르신들 이들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예요.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다. 근데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했죠? 지금 보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주 안에 있든, 주 밖에 있든, 그렇죠? 2절에 이 모든 사람은 주 안에 있든, 주 밖에 있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을 기도한다고 천안에 있는 그 엄청난 사람들 그거는 여러분들 그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쪼록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자 우리 4절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제가 1절에 모든 사람의 강조를 한 이유가 하나님은 모든 여기서 이제 이 모든 사람은요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해요. 안 믿는 모든 사람들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 쉽게 말하면요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이 4절을 보면요.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다섯 번째가 선택적 은혜인가? 그 교리가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 은혜 받을 자들이, 그러니까 구원 받을 자들이 선택되어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좀 전에 그 얘기는 지금 제가 잘못 얘기했고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것은 특정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다. 지금 그 교리를 말합니다. 제가 그 교리를 말하는데 그 교리가
잘못됐음을 지금 4절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기 원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칼빈의 5대 교리 가운데 하나는 뭐죠?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이유는 특정인들, 한마디로 구원받을 사람만을 위해서 죽으신 거다. 아닙니다. 제가 십몇 년 동안 목회하면서 칼빈의 그 5대 교리 가운데 다른 걸 일단 제껴놓고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것은 특정인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거다. 예.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칼빈이 들렸는지, 제가 들렸는지, 하나님만 아시겠죠? 근데 저는 뭐, 말씀이 증거하는데 뭐. 그래서 제가 1절에 모든 사람을 얘기한 이유가요. 여기에 이 모든 사람 가운데 특별히 있잖아요. 2절에 보면요.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모든 사람은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특히 이렇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2장에 2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기도의 대상과 감사의 대상들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 불신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기보다 사실은 이 맥락을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이 4절까지 쭉 끌어오다 보면은 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론을 보면 절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특정인들을 위한 사건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 분명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칼빈의 교리를, 부수기 원하시기 때문에, 뭐, 워낙, 있잖아요. 워낙 높은 산이라서, 그것을 부수려고 하면, 이단 속에 들을 텐데, 저는 상관 안 해요. 저는 성경만 가지고, 얘기하기 원합니다. 자, 아무쪼록 있잖아. 아무쪼록 제가 이 얘기를 근데 왜 끊었냐면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있잖아요.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구원받기 원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저는 이게요. 야,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데, 여전히 죄인은 우리 모든, 그 중에, 우리도 이제 주님 밖에 있을 때는 그 중에 하나겠죠, 그쵸? 그 모든 사람 가운데 포함이 됐겠죠? 우리같이 더러운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 자체 아닐까. 그러니까 조건 없이 있잖아요. 조건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누구를 막론하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 로마서 우리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뭐라고요? 성령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대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이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우리한테 부으시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다른 아닌데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참 많은 사람들이 거듭날 때 있잖아요. 진짜 거듭날 때 황홀해하고 그 기쁨을 감추질 못해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너무 벅차서 기쁨을 이루 헤아릴 수 없어. 많은 사람들이요. 다는 아닙니다. 성격이 다 다르니까. 자, 아무쪼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히 예수님의 사랑도 포함됩니다. 우리 마음에 그냥 확 부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귀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아까도 그랬죠? 죄인인 우리를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게 죄인들로 있을 때 여전히 죄인들로 있을 때 여전히 죄인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 성부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십자가 사랑은 있잖아요. 십자가 사건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냥 확 그냥 우리한테 부으신 겁니다. 자, 이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면서 이제 첫 번째 사랑인데 사랑 첫 번째 사랑을 말씀드리는데 이제 이 아가페라는 게 있잖아요. 아가페라는 게 이 아가페라는 이 사랑이라는 이 열매는요. 우선은 있잖아요. 이 열매라는 게 우선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을 때 우선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렇게 일어나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일어나요. 사랑을 받으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자, 우선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제 발동이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시간차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시간차를 떠나서 시간차가 있겠지만 이웃을 향한 사랑이 꽃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데 이웃을 향한 사랑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 자,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우리가 십자가 은혜 안으로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성경은 안 읽어요. 성경은 안 읽게 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판을 거니는 그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판을 계속 걷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게 되면 성도를 사랑할 수 없어요. 형제를 사랑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리고 시간차가 좀 있겠지만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사랑이라는 열매가 두 가지로 꽃이 피우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꽃이 피고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꽃이 이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돼요. 이 사랑이란 이 아가페란 열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매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의 열매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첫 번째 향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두 번째 향기는 우리 주변 영혼들을 위한 사랑인데 지금 두 번째 향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이 사랑은 수평사랑이에요. 수평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수직사랑이에요. 수직사랑 위로 갑니다. 위를 향한 사랑이에요. 이웃을 향한 사랑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건 수평사랑이에요. 수평사랑.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렇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결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아가페는 하나님 거니까. 그렇죠?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결코 이웃을 향한 사랑의 꽃이 피지 않아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제가 어딜 가든 있잖아요. 제가 어딜 가든
항상 목회자건 전도사님이건 수석 목사님이건 부목사님이건 권사님이건 권찰님이건 뭐 주일학교 학생이 있잖아요. 항상 어딜 가더라도 저는 뭘 보냐면 아가페를 봐요. 아가페. 아가페 하는지. 근데 있잖아요. 아가페 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겸손해요. 자기를 낮춰. 왜냐면요. 아가페 한다는 건 아가페 한다는 있죠. 아가페 한다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수평 사랑에 있어서 이게 또 하나 나타나는 향기가 이제 이게 겸손인데 작아지는 건데 예,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하나를 놓친 게 있는데 자 아무쪼록 어딜 가나 있잖아요. 어딜 가나 이렇게 아가페 하는 사람들은 철저히 작아요. 절대 있잖아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성도가 그러나 우리가 있잖아요. 사단의 유혹을 계속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꼬꾸라지는 건 순간이야. 아 정말 순간이야. 순간이야.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돼. 순간이야 진짜. 사울의 뒤를 따라 가는 순간이야. 순간이야. 다윗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솔로몬이 망했잖아. 여러분들. 어? 솔로몬이 망했다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던 그 겸손한 솔로몬이 망했다니까. 여러분들 사울왕 있잖아요. 사울왕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어? 이 짐 이 그 사람들이 들고 온 그 짐 사이에 숨었다니까. 어? 나서는 게 싫어가지고. 사울의 첫 모습은요, 겸손했다니까, 겸손. 사울은요, 겸손했다니까. 겸손한 사울이 왕이 되니까요. 이게 망하네. 다윗도 있잖아요. 다윗도, 성령 충만한 다윗이 이제 왕이, 사울의 뒤를 위해서 왕이 됐는데, 이 다윗은요, 사울하고 다른 게 있어. 뭐냐면요, 철저히 자기를 비워요. 실수도 했지만, 그쵸? 실수도 했지만, 자기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이야. 하나님께서 자기 중심에 딱 버티고 계시는 걸 허용해요. 사울은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그 중심을 내어드리는 자는 하나같이 겸손해요, 겸손해. 그래서, 아가페와 겸손은 낮춤은요. 제가 이 낮추라는 과제를 좋아하는데 자 아가페랑 낮춤은 가치가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있잖아요. 그 사랑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역력히 드러난 모습이 뭐냐면요. 그 사랑 많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력하게 주님의 발자취를 보면 겸손이에요. 그쵸? 겸손으로 살았어요. 겸손으로. 그래서 아가페 안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겸손합니다. 여러분들도 겸손하기 바랍니다. 저도 끝까지 숨어 멈출 때까지 겸손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그러면은 왜 이렇게 다들 무너지는지 자 우리 4장 7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자, 우리를 사랑했대. 이게 수직 사랑인데 아래를 향한 사랑이야. 아래를 향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위를 향한 수직 사랑이죠. 이 수직 사랑은 아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수직 사랑이에요. 자,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우리도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 수평사랑이죠. 수평사랑.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답니다. 마땅하대. 마땅하대.
그럼 사랑 안 하면요? 우리 하나님을 잖아요? 아까 그랬죠? 어디 나왔죠? 예.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럼 있잖아요. 지금 거듭난 성도들한테 이미 주님 안에 들어온 자들한테 쓴 편지인데 아니 성도들이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건데 성도들한테 사랑하지 아니하는 성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아니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성도들한테 쓴 편지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가 있을까?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이거는 현 시점을 봤을 때, 현 시점을 봤을 때, 현 시점을 봤을 때 어느 교회 장로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현 시점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아는 그 갈망이 사라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열망이 사라진 거로 저는 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한마디로 초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린 거야. 이해되시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8절은 이 사랑하지 않는 성도는 안 믿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지만 처음 사랑을 버린 성도를 말한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믿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4장 8절도 하나님의 구원론이 들어있는 거야. 그렇죠?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냐고. 하나님을 알아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 편지를 읽고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 안 되지. 그렇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랑하지 않는 성도는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성도를 말한다. 자, 예, 지금 그래서 위를 향한 수직사랑, 또 수평사랑, 아래를 향한 수직사랑, 이렇게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사랑이 떨어져서 그 사랑이 또 위를 향하기도 하고 그 위를 향한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함으로 인해서 또 이웃을 향한 수평사랑도 가능해지고 자, 우리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렇죠? 수평사랑이죠? 그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수직사랑이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수직사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수직사랑인데 하늘을 향한 수직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수평사랑을 한다 하면서 위로 향하는 수직사랑을 위로 향한 하늘을 향하는 수직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수평사랑을 못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진짜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수평사랑도 비록 부족함이 있겠지만, 있죠? 문제가 있겠지만, 수평사랑을 하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겠죠? 자, 우리 요한일서, 우리 3장 15절 볼까요? 이 사도 요한은 그냥 사랑덩어리예요, 사랑덩어리. 그냥 사랑. 그 탁월한 성품이 있잖아요. 탁월한 성품이 그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 뭐랄까요? 이 사도 요한 같은 사람들의 성품은요, 굉장히 이렇게 온유하고 사람들 대하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조금
부족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고 하여튼 그런 성품이 그런 성품이야. 그러니까 탁월한 성품이 그러다 보니까 주님 무릎에 늘 누워서 주님의 콧구멍을 보고 주님의 턱선을 보고 주님의 말하는 모습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그래서 있잖아요. 이 그 사도 요한의 특히 요한복음과 이 요한 1서 3서까지 보면 있잖아요. 요한 2서까지도 보면은 굉장히 관찰력이 뛰어나요. 그리고 있잖아요. 이 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은 탁월한데 그럼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걸 마태마가 누가가 하지 못하는 일을 했을까? 그거는요. 아, 정말 있잖아요. 주님을 너무 사랑하면 주님의 말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억을 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도 요한은 그냥 사랑 떠오르네.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령님의 위로와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과의 연합에 그 참된 연합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구별되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도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 성령님도 사랑해야 되지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니까요. 자, 우리 3장 15절 우리 16절입니다. 우리 저 민시현님 그 형제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아,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구원론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서 형제를 미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미워해? 한 번만에 연한 구원인데?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인데.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사도 요한은 불신자한테 이 편지를 쓴 게 아니라 믿는 성도들한테 이 편지를 썼단 말이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성도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성도니, 살인하는 성도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럼 있잖아요. 다시 또 얘기하지만 있잖아요. 아까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대요. 그럼 사랑 안 했어요, 여러분들? 사랑을 안 한 겁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을 안 했나? 아니라니까. 현 시점으로 봤을 때 처음 사랑의 끈을 놓은 거야.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는 우리를 버려야 돼. 우리를 안 버리면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우리를 가르칠 수가 없어. 성령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말을 다 버려야 돼. 그냥, 있잖아요.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잖아.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걸 못했어. 손가락 하나 들었어, 손가락 하나. 순종할게요. 두 손 두 발, 한마디로 그럼 발가락 10개랑 손가락 10개, 20개를 다 들어야 되는데 새끼손가락 하나만 들고 있잖아. 불순종했다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론이라는 게 이 하나님의 구원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진짜 귀한 거야. 한 사람이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예,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죠. 근데 있잖아요. 성경을 계속 보면 교만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도 교만한 자는 다 떨어지고요. 서로 대적하는 자는 다 떨어지고 죽어도 용서 못하고 미워하는 자는 다 떨어지고요.
죽어도 있잖아요. 고소하는 사람들은 직분을 떠나서 다 떨어지고요. 가을날 대추알 떨어지듯 다 떨어져요. 이 보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을 누구에게 썼는지를 있잖아요. 누가 이 편지를 읽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냥 그게 아니라니까. 쓴 자가 누구고 이 편지를 누가 읽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성도마다 살인하는 성도니 살인하는 성도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면 있잖아요. 칼빈주의에 따르면 사도 요한이 이단이고 사도 요한을 만든 사도 요한에게 가르침을 준 예수님이 이단이 된다니까.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믿는 자가 어떻게 영생이 사라지냐고. 현이 아빠 그렇죠? 현이 아빠? 그렇죠? 제가 틀려요? 성준아 누구 말이 맞니? 어? 신기한 청년이 하나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안산에서. 그렇게 응? 비난을 받는다도 여기 앉아있어. 죽어도 이 길을 가려고? 민규도 죽어도 이 길을 가려고? 하여튼 옆에 있는 분이 이상해. 저는 현이 아빠를 볼 때마다 있잖아요. 현이 아빠를 볼 때마다 이상합니다. 참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도 축사하면서 한 10건이다, 10건이. 큰 표적이 10건인데 그 중에 한 건이 현이 아빠랑 민시 언니, 경민 씨가 왔을 때 여기서 일어난 표적입니다. 사람의 허리가 공중으로 쏟았어요. 공중으로 쏟았어, 그냥. 자, 아무튼 참 신기한데. 자, 여러분들 이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가 형제를 미워했다고 해서 살인한 자라 그러고 살인하는 성도마다 거듭난 걸 떠나서 영생이 그 속에 없대요. 그러면서 너희가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자 그러면요 보세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살인하는 성도는 그러면 영생이 있었을까요? 그동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지.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생을 받았다니까? 그럼 왜 영생이 없다니까, 여러분들? 한마디로 영생은 받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가치를 잃어버린, 가치를요, 가치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초등학생이 초등학생 다워야 초등학생이지. 그쵸? 고등학생이 고등학생 다워야 고등학생이지. 그쵸? 자, 성도가 성도다워야 성도가 되지. 하나님은요, 당신의 뜻을 저버리고 멋대로 사는 사람을 성도라 하지 않고 그에게 준 영원한 생명이 가치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 안에 들어온 영원한 생명이 이게 있잖아요. 우리 안에 들어온 영원한 생명이 이게 어? 이거를 이게 한 번 들어왔다 끝나? 아, 이건 하나님을 저는 모르는 거야. 한 번 들어왔다 끝나요? 어? 하나님을 너무 몰라. 제가 있잖아요. 목사가 돼 가지고 특히 이제 천안에 와서 이렇게 말씀에 깊이 들어가면서 최근에도 호영이랑 얘기하면서 제3장년 얘기 나왔잖아요. 그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앉는 그 성전이 유대인이 세우는 제3성전이 아니고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제3전에 여러분들 지금 혈안이 있어. 그거 세워지는 거. 근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에 깨어있는 전 세계에 이 땅에 깨어있는 교회들이 적그리스도가 앉을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땅에 깨어있는 교회에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앉는다는 건 무슨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의 주도권을 쟁취하겠다는 거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핍박을 받게 돼 있고 교회가 배도를 하겠지. 그러고 있잖아요. 사후 2장 1절에서 2절, 3절, 4절 이후에 나오는 걸 볼 때 그 배도는요. 적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핍박으로 인한 교회의 엄청난 교회들의 주님을 향한 배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배신과 이 땅의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적그리스도 출현이 이게요. 주님 오시기 전에 같이 나타나는 것, 같이. 교회가 배도하고 적그리스도의 출현. 이게 같이 올 것, 같이.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어떤 바람이 부느냐. 이 땅 교회가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엄청난 핍박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전 세계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죽이는 일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래서 뭐라고 여러분들? 택한 자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한다는 거예요. 무슨 날을요? 이 땅의 마지막에 일어날 큰 환란의 기간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환란이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게 환란이 아니에요. 환란이 아니에요. 환란이 뭐예요? 신앙이 있는 자들이 받는 것이 환란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란을 당하나. 이해되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구나. 그렇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할 거래. 그리고 뭐라고요? 교회의 역사는요, 환란의 역사야. 그리고 맨 마지막을 환란으로 장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왜요? 왜 마지막 때,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게 사단이 이걸 감춰놓은 거야. 엄청난 핍박이 올 건데, 환란된 휴거로 그냥 미혹을 시켜놔가지고, 이게 환란된 휴거니까 적당히 있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죄 져도 되고, 이성 목사님, 성도가 죄를 짓든 안 짓든 상관없다. 성도는 복된 존재다. 이러면요, 죄에 대한 감각이 둔해져. 마찬가지로요, 환란의 휴거의 매료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환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신앙과 우리는 환란에 들어가지 않을 거란 신앙은요, 달라. 이게요, 나태해져. 사단이 노리는 노림수에요, 노림수. 그러고 있잖아요. 주님 오시기 전에 말할 수 없는 이 땅 교회가 너무 잠들어서 이 땅 교회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환란의 기간이 임할 거란 거예요. 임할 거다. 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그는 주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이죠. 우리가 우리 성도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평사랑이죠. 수평사랑.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6장 14절입니다. 우리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수평사랑이죠. 수평사랑.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래. 그 사실은 있잖아요. 우리를 향한 이 수직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그것에 반응해서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사실은 있잖아요. 사실은 이 사랑이라는 이 열매는 사실은요. 제가 두 가지 있잖아요. 사랑이라는 열매는 하늘을 향한 사랑 그리고 수평사랑 두 가지가 있다 했는데 사실은 이 사랑이라는 열매는 사실은요. 99%가 형제를, 우리 주변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이 사랑의 열매의 99%입니다. 99%.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중요하지 않다. 너,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이 열매 차원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이 형제를 향한 사랑이 이 그 꽃이 피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그냥 이 베이스 기초 당연한 거.
자, 다시 볼까요? 우리 골로새서 우리 3장 13절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우리 3장 우리 13절입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삐차리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크게 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되겠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서로가 주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아가페를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구원론을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그거를 가치 없게 인정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네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안에 들어온 영원한 생명이 가치를 잃었느니라. 그러면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이냐. 여러분들 칼뱅주의에 속한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자녀 삼았는데 자녀를 버리냐 이래요. 자녀 삼았는데 자녀를 버리시겠느냐. 하나님 모르는 거야.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있잖아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근데 있잖아요. 반면에 굉장히 싫어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죄악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역행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에게도 심판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어마무시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래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너무 큰 사랑을 받은 거야.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대응방탕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섰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처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뒤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성경은요, 수도 없이 이스라엘 조상들의 그들의 불신의 발걸음을 따라가지 말라고 여기저기 족족을 남겨놨는데, 아무쪼록 이 하나님의 구원론은 그냥 단순해요. 하나님의 구원론은 단순해. 그냥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고하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행진을 하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바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 사랑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거듭나도 기꺼이 버리시고 거듭나도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주님, 그렇게 늘 겸손하게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영광을 받아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